봉독합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 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서 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나하스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9절에 가면 이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면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암몬 자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자손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가까이 갔을 때 절대로 그들 땅을 취하지 말라 한 거죠. 지금은 땅이 요르단이 되어져 있죠.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바다 쪽이 이스라엘이고 동쪽이 요르단, 그 지역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요르단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암몬 자손이었죠. 그 중에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모독한 왕입니다. 뭐라고 모독을 하였느냐?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화친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나하스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뺀 후에야 너희들과 언약을 하리라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나하스 왕, 이스라엘의 모욕을 한 이 왕이 다윗에게만큼은 친절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이유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은 암몬 자손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나하스 왕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나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할 때 주님이 원하셨던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 거죠.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어떠하였느냐?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이 또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암몬이 일어났든 블레셋이 일어났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이런 저런 일에 정말 몸바쳐서 충성하면서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교회에 충성을 하셨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를 온전히 주로 섬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다고 믿고 그것이 내 심령의 중심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저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정하신 한 왕, 그를 세우셨어요. 어디에? 우리 심령 속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이 암몬의 나하스 왕도 다윗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왜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스라엘의 눈을 빼기 전에는 언약을 맺지 않겠다 했던 나하스 왕도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고 다윗을 돕는 은총을 베풀었다. 다윗에게 돕는 일을 하고 그에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형제일지라도 형제가 나에게 대적을 하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가 모든 사람을 나하고 화친하고자 원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뭔가 선의를 베풀고 뭔가 육체의 노력으로 열심을 하면서 화친하고 잘 지내보자고 해서 잘 지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그 권세가 내게 온전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서 천사들이 내게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고 화친하기를 원하고 나를 돕고 전에 같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구분구분 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중심의 중요한 것.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 나아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조문객을 보내죠. 그럴 때에 그의 아들 하눈의 신하들이 똑바른 말을 주면 좋은데 이들의 조문객은 바로 정탐꾼이라는 식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정탐꾼이라고 고하니까 하눈은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그 옷을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 하눈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눈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아버지가 왜 그 다윗과 화친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의 신하들이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한 것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악인의 말을 따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보낸 사신이죠. 그를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자른 것은 사신을 욕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욕보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염은 어떤 의미를 주냐?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수염은 그들의 갖고 있는 영광, 권위를 말하거든요. 수염이 길게 자라나도록 자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염을 자를 때는 언제 자르냐? 노예가 될 때와 회개하는 심령일 때만 자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수염을 자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눈이 다윗의 사신들을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너는 노예가 될지언정 나는 너희와 화친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옷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잎과 가죽 옷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옷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만든 옷은 무화과 옷으로 표현하면서 그 무화과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행위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는 가릴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뭔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신이 가서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가지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 하눈과 같은 암몬족 속 에 의해서 그 수염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나를 믿음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갖추고 옷을 아주 잘 입고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라버릴 수 있고 벗겨버릴 수 있는 옷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려서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부끄러움을 다 수염이 자라고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때까지 그들을 어디에 머물게 하냐 하면 여리고성에 머물게 합니다.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의 사건 속에 일어난 것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떤 수염을 기른 자여 어떤 옷을 입은 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어떤 영광을 가진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시험을 길게 기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처럼 옷을 길게 입고 그 옷으로 자기네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열심으로 어떤 육체의 행위로 그런 것을 하고자 해도 그것은 이렇게 원수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염은 그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권위는 보여지는 육체의 권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영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것은 잘라버릴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긴 영권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 있겠으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것을 누가 벗길 수 있으며 누가 그 옷을 벗겨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은 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다윗의 사신으로서 뭔가 거룩하게 정기하게 잘 하고 나아갔으나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무장해야 될 옷, 그것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하는 전신갑주입니다. 17절까지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이렇게 욕보인 것은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다윗을 욕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시 미움을 받고 어떤 욕보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를 욕보이고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욕보인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화친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받고 받지 아니하는 것은 상대편이에요. 그런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했죠. 자, 지금 다윗의 신하가 간 것은 평안을 빌러 간 거예요. 그 아버지 나스의 장례에 조문객으로 갔지만 결국은 평안을 빌러 간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받지 않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운 거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암몬 왕 하눈은 다윗의 평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가 여호와의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눈의 악함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수염이 잘리고 중동볼기까지 잘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이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 상처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안 입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평안을 비는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받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 분들 있어요.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는지 평안을 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진 평안과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너무 좋기 때문에 나누지만 받지 않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낙심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전하는 평강을 하느니 받지 아니한 것은 왜 주님이 받지 않게 하였느냐? 한눈의 악함을 주께서 아시고 진멸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13절 말씀에 13절과 14절 분명히 이방인에게 계기되어서 있지만 4대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이유가 바로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4대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공의를 행하거나 내가 의로워서 아니면 정직히 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럽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나를 온전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니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요. 내 의의가 너무나 나타나고 있고 내가 너무나 잘났고 내가 뭔가 참 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부딪혀요.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내세워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 앞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나 그래서 함께 화친하는 자나
또 나에게 완악하게 하는 자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때 화친하게 되나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드러내고 진멸하고자 할 때는 그 완악함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완악함을 드러내는 자가 있을 때 깨갱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완악함을 진멸해야 되겠어요? 그 완악함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투고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룩함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타냈을 때에 그 사랑 앞에 원수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눈이 다윗을 환영하지 아니했던 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 앞에 받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라는 것. 한인이 다윗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혹 세상에 나가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화친하고 싶고 나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온전히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아가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수염이 잘리고 중등 볼기까지 옷이 잘린 사람에게 다윗이 메신저를 보냅니다. 여리고에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가 심히 부끄럽게 여기니까 그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때까지 다 회복되어질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의 의미가 죄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하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죠. 그 시작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고 바로 그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할례 받은 그 길갈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심령,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권세를 무찌른 장소입니다. 가장 완악한 우리 안에 죄성이 뭐예요? 견고한 진. 아주 강한 그 성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너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엎어졌을 때요.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았을 때요. 말하자면 첫사랑인 겁니다.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뭔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은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게 하는 이유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받은 온전히 아무 내 의도 없고 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그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공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뭔가 자꾸 의롭고 뭔가 자꾸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돌아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찌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 믿고 뭔가를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분을 냅니다.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을 내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한 것에 칭찬을 받지 않으니까 분을 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겸손한 옷이에요. 이 겸손한 옷은 항상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더 끌어내릴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아예 낮은 자리에 있다면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더 내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리에 있으니까 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사는 자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랑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나를 주장하고 내세워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나요. 아, 뭔가 그것도 또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또 나에게 그걸 통해서 뭔가 돌아보라고 하는 거구나. 다 그러한 것들을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겸손한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그리고 나니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만 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러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요 라고 받아들이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내가 그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중동볼기를 드러내게 한 그 수염을 자르게 한 그가 도리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끔 주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 때? 겸손한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 누구도 우리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옷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나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미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으면 오히려 그 핍박받는 것을 칭찬하고 위로하죠. 다윗이 네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 부끄러움이 다 가려질 때까지 거기 있으라. 괜찮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냥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그냥 젖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젖으면 부끄러움은 다 가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 분이에요. 누가 나를 허물을 드러내서 넌 이런 자야. 예수님은 나를 다 가려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그러면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드러내서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덮어주세요. 더 내 부끄러움을 없게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만 드러내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의만 드러내는 자로 나는 항상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리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한 자가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의 악한 것을 드러내고자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것을 내어 쫓기 위해서 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박하고 내치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악이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신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당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항상 평안을 빌고 항상 축복을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라면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 안에서 나는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내가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어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나라로 하게 한 것은 내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바로 그 자리, 그 겸손한 자리,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 그 여리고가 무너진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분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속상하거나 그러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하셔야 해요. 아, 내가 높아졌구나. 내가 내 의가 높아졌구나.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내 의로 뭔가 잘 사로잡힌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아멘, 주님의 공의로 온전히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가 공의죠? 그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음이 드러나는 거. 그럴 때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꿈틀을 안 하네. 이상하다. 오직 나오는 것 사랑인 환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사랑의 빛. 그래서 굴복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다윗이 사신을 보냈으나 하눈은 다윗의 사신을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심히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 이름의 평강을 전하고자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에, 주님,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정직함이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나타낼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의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우리의 심령의 요동함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이나 주위 사람의 말이나 내게 일어난 사건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기분이 불쾌해지거나 그럴 때는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공의를 나타내었는가,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는 믿음 안에서 행하였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의나 내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 드러나서 그와 같이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민망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우리도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드러난 그 악 또한 내게서 드러난 그 악을 발견하고 주 앞에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더 잠겨서 조금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높아진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늘 온유한 자로 늘 예수님만을 주로 높이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 자들이 부끄러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공의로 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본받아 주 안에서 거룩한 심령, 의로운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행함에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행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겸손의 종으로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